진짜? 여보. 응? 아우 뭐 그것도 다 치웠어. 아우 나 머리 아파 지금. 아 안규현 씨 전날 많이 드셨나 많이 부으셨네. 근데 여보. 응. 손님들 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오빠가 치울 수 있는 만큼은 치워주면 안 돼? 아침에 나 바쁜 거 알면서? 어 나 술 많이 먹었어. 아. 아. 여보 그럼 나 저거 설거지하고 애기 얼른 할 테니까 이나 저거 스타킹 입히고 옷 입혀놔줘. 아유, 이나 일로 와. 뭐 잘할 수 있잖아 해봐 그래. 할 수 있는 걸 왜 나 갖고 아빠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나야.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먹으면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분 걸리고 오빠가 해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나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빨리 하면 되잖아. 힘들죠, 많이 힘들죠. 애기 등원 준비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진짜 모든 엄마가 그렇겠지만 진짜 전쟁 같아요. 이나 이리 와, 씨. 이나 한 입씩 먹여줘. 냅두면 안 먹으니까. 남편분 목 부러지겠어요. 네, 꺾이겠어요 목이. 아 저건 조금 그렇다. 아예 혼자 밥 먹게 하는 거. 네, 애기를 아예 안 모으시네. 이나쁜 밥 먹고 있다? 핸드폰만 하지 말고 이나 먹여달라고 그랬잖아. 애가 밥은 알아서 먹게 해. 이나야. 어. 우리 밥 먹었으니까 양치하고 올까?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있지? 여보. 왜? 여보, 나 지금 시간 얼마 없다니까? 여보, 나 지금 시간 얼마 없다니까? 여보. 여보. 여보, 그거 이따 치워도 되잖아. 아, 그 네가 치우고 싶어서 치우는 거잖아. 이따 치워도 되는 거 왜 지금 아침 시간에 그러냐. 아니면 네가 그걸 일찍 치우고 싶으면 네가 일찍 일어나. 그럼 되잖아. 아, 치우는 사람한테. 왜 아침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럼 여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같이 도와줄 수 있잖아. 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손님들 데리고 와서 접대하고 했으면 야, 일찍 일어나서 차라리 야, 해장국이라도 하나 끓여놓고 얘기해라. 해장국? 어? 어머머. 야, 이거 쉴드 가능합니까? 우와. 좀 강한데요. 야 나왔다 야 나왔어. 해장국이라도 하나 끓여놓고 얘기해라. 여보 지금 나 뻔히 고생하는 거 어제 그렇게 술 먹고 하는 거 안 보이냐? 여보 그럼 술 먹고 하는 것만 일하는 거고 나는 일 어제 안 했어? 아니 여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늦게까지 중요한 일을 하잖아. 내 일이 더 중요하다. 너무 당당해 근데. 오빠가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 치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술도 안 깨고 지금 머리 아픈 사람한테 그거 하라면 하고 싶냐? 그럼 나도 잠 안 깨가지고 집안일 하고 청소하고. 아니 여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고 내가 저게 나는 나도 어제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야 해야 될 일 이거는 아니 여보 고생을 해도 누가 더 하겠냐 내가 더 하지. 그 고생의 기준이 뭔데? 나는 여보가 못하는 일을 하잖아.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이나 밥 먹이니 어려워? 어이없는 표정이네, 아내분.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뭐 이 정도면 그냥 나 그냥 이기고 싶은 거지. 내가 너 이겨서 뭐하냐? 진아, 내가 널 이겨서 뭐하냐? 간다. 아니 좀 눈 좀 보고 얘기를 하시지. 좀 너무 핸드폰만 보고 계셔. 아니 아침에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전화 따라. 예. 네. 자 우리도 약간 패소를 미리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네, 우리는 뭐 승수를 점찍어 놨어요. 이겼네요. 설설해 그냥. 예. 그냥 뭐. 설설해. 뭐 해야 될 일이 웬 말이야.